여러분, 지젤입니다. 오늘은 지젤이 뭔가 이렇게 샀습니다. 사실은 뭔가 만들려고 산 건데, 짜자잔. 스노우 플라스터. 석고를 2kg를 샀습니다. 1kg 하나 더. 1 플러스 1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메인 메뉴죠. 알지네이트. 치과에서 이빨 본을 뜰 때 많이 쓰이는 친구죠. 네, 여기 그림 그려진 대로 제 손을 캐스팅을 뜨려고 합니다. 네, 캐스팅을 뜨는, 뭐 캐스팅이라기보다 몰드를 딴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제 손을 몰딩하는 목표라기보다 이걸 뭐 일단 먼저 손을 뜬 다음에 여기다가 좀 뭔가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초석으로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테이프 떨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짜자잔. 다라리라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No way, Anna. Okay, bye. 손바닥을 쫙 핀 상태에서 제가 캐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이 조금 애매하게 많아요. 이렇게 손을 전체적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섞기 전에 이제 손바닥을 올릴 만한 틀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걸로 자르도록 하죠. 이놈의 새끼. 네, 이렇게 잘랐죠.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한번 잘라주세요. 짜잔. 잘라봅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간 거 안 배웠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닫아봐요. 세상에, 귀신같이 맞는구만. 자, 이렇게. 거의 캐스팅 완료되면 갑니다. 오른쪽은 그냥 냅둘까?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쪽도 이렇게 한번 막아주도록 합시다. 자, 어디 손바닥을 한번 대볼까요? 짜자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갖고 이따가 반죽을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을 거예요. 갖고 잠깐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부도록 해야 되겠죠. 어, 이쪽은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갖고 골고루 녀석들이 딱 스며들 수 있도록 세팅을 미리 해놓습니다. 좋았어. 여기 계량컵을 준비했습니다. 100ml까지 넣을 수 있는 친구고. 그리고 알지네이트를 준비를 합니다. 일단 오른손 반, 왼손 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딱 꼬집어 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 그리고 이 계량컵 안에다가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쯤. 자, 높이를 보자니 5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물을 500ml? 잠깐만. 충분히 되겠,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지.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물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해서 한 여기까지. 어차피 저희는 시간 많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물을 부어가지고 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지네이트를 여기다 바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주고 물은 아까 말씀드린 데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약 7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진 날리지 않도록 쫙 천천히 한번 부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가 물을 한번 더 준비를 해놓고. 젓는 거는 이 밥주걱, 아니 구두주걱입니다. 자, 이게 젓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물이 묻으면은 바로 경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신나게 저어주도록 합니다. 야, 완전 찌집해. 손 조금 담그고요. 네, 님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물 양을 좀더 해도 됐었나 봐요. 처음에 물을 많이 붓고 그리고 여기다가 틀에다가 먼저 부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담그는 형태로 했었으면 나왔을 텐데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양쪽 이쪽 손등이 하나도 되질 않았네요. 지금 어떻게 만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하고 바로 여기다 부어버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네, 한번 덮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좋았어. 이번엔 좀 잘 될 것 같다. 약간 손가락 쪽은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쪽에도 올려버릴게요. 오케이. 이번 렌즈 필이 좋습니다. 수밖에 없죠. 오, 벌써 뭔가 탱글탱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물 양을 처음에 조절 잘했어야 했나봐요. 한번 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팁을 봤는데 손을 그냥 팍 빼버리면 당연히 팍 찢어져 버리겠죠. 가지고 이렇게 살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딱 붙어 있다가 살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안쪽에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도록 꼼지락 꼼지락 해주는 겁니다. 약간의 힘을 주게 되네요. 오, 나왔어. 땀찬것 같아요, 손에 지금. 네, 이제 석고를 할 차례죠. 석고를 하는 방법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석고랑 물은 1:1 비율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석고를 조금씩 풀으래요. 그래가지고 석고가 이제 물까지 이제 가득 잠기게 됐을 때 이제 잘 반죽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죽을 할 때는 이런 휘젓는 도구도 좋지만 맨손으로 이렇게 그거 뭐냐 뭉쳐져 있는 거를 부셔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1리터를 넣었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천천히 멈추지 말고 쭉 붓고 중간쯤에서 한번 멈춘 다음에 녀석에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속에 만약에 빈틈이 있었으면은 이
빈틈에 이제 기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포들 같은 게 위로 떠올라 가지고 이제 틈새를 잘 메꾼다고 합니다. 으아. 네, 예상한 대로 여기서 삐져나오고 있죠. 이 상태로 바깥쪽에다 잘 두둬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손을 떼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 거푸집이 터져가지고 아래쪽까지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말렸습니다. 일단 손목은 오이 으 세상에 하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야, 사람 살 자르는 것 같아. 물론 잘라본 적은 없지만. 으아. 야, 뭔가 수술하는 것 같은데? 좀 더딘 속도인 것 같죠? 아, 부러지지만 마라. 천천히. 오! 이야! 님들 드디어 해냈어요. 야, 이거 내 손가락이 맞긴 맞나 본데? 신데렐라 구두망이랑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오, 대박 사건. 님들, 이것이 바로 지질의 손입니다. 이야. Yeah.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건데, 근데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부시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긴 했지만, 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젊었을 때 멋진 손을 가질 때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짜자잔. 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지 손가락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죠. 제가 여기 최근에 여기 상처가 한번 났었는데, 그 여기 상처도 여기 약간 흠파여가지고 재현이 됐어요. 야, 신기해 죽겠어. 아무래도 이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기포 같은 거를 제대로 빼줬었으면 여기 손가락 이렇게 손톱에 떼가 묻니, 그리고 이쪽 또 그렇고 뭐 여러 군데 기포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근데 이런 것만 빼고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작품 치고는 이런 퀄리티 빼기 힘들걸? 역시 지지롱 황금손. 와우, 싱크로 재밌구만요. 이것이 바로 지질의 손이라니까. 페이크다. 네, 장갑을 낀 것 같죠. 어쩌로 이걸로 뭘 할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하이파이브. 예스.